몇 표까지 계산이 되고 또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도 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부산시장 및 부산구청장 선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동일하게 5%. 박형준 후보가 선거구 레벨에 써든 사전투표 득표수의 5%를 빼앗은 겁니다. 구청장 선거도 국힘당 구청장 후보가 각 구마다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5%를 빼앗았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조작률이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여러분들 종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산시장, 부산구청장 선거. 예. 왼쪽이 여러분들 절반이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중구 5% 267표, 서구 5% 644표, 동구 5% 603표, 영도구 5% 668표. 그 다음 여러분들 절반에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부산구청장 선거가 나옵니다. 조작 규모는 국민의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가져간 퍼센테이지입니다. 예. 다 5%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마 부산이 15개, 16개네요. 16개 구에서 이걸 또 이제 다 합치게 되면 총, 그러니까 아주 부산은 뭐 아주 경미하게 이렇게 조작을 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좀 심하게 하고 부산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적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값은 좀 크죠. 예. 서울이 크게 보이죠. 왼쪽 오른쪽이 부산이 적게 보이죠. 예.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만 딱 보면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검찰 수사가 예. 뭐 더 추가적인 무슨 뭐 실물 위조 투표에 있니 없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선거 데이터니까 선거 데이터만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보다 관내 사전투표가 좀 조작률이 늘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좀 작죠. 그래도 뭐 이런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담당자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담당자들이 만든 거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검찰들 듣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감사원 듣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 듣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뭉개가 가지고 그러니까 2년 3개월째 이름들 뭉개고 있으니까 에라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항상 불러쓰고 서울은 좀 많이 하고 10%, 부산은 좀 적게 하고 5%. 예?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예?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공 이름들 수사부 뭐 하냐고요.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름들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이게 참 나라가 무슨 놈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전산 담당의 총책임자가 여러분들 영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됐으니까 대단한 나라인 거죠.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참 기가 찬 게 아니고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에이, 정말 대한민국 검찰들, 감사원들, 대법관들, 참 경찰들. 뭐 선관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죽을 죄를 지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 발표 선거 데이터의 차이 값은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오차가 큽니다. 이게 부산시의 변성한 후보의 차이 값이죠. 예, 이 앞에 조작을 해 놓으니까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A가. 그러니까 선관위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큽니다. 숫자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가짜 사전투표를 전산 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조작품을 찾아내가 수정을 해서 진짜 사전 득표율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이 값이 아주 작아지는 겁니다. 오차 범위 내에. 예. 그러니까 이게 조작한 게 명확한 거죠. 조작을 한 게.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가 누굽니까? 이런 괴물 같은 선거 데이터를 생산하라고 주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를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딴게 아니고 이걸 밝혀내는 겁니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선거 정의를 우뚝 세우고 사법 정의를 우뚝 세우고 정의가 세야 나라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지율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르고 내린 게 지지율이니까. 이 괴물 같은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괴물 같은 선거 데이터를 만들도록 사주한, 교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교사한 사람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훔침으로써 가장 크게 이득을 볼수 있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 집단이 되겠죠.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금시에 드러나고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럼 누가 생산했냐 이야기죠. 생산 주체가 누구냐 이야기죠. 공직선거의 전산 작업은 중국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가 있고 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에서 전산 장비를 돌리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의 전산 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의 최종 생산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넓게는, 좁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책임관계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관여된 겁니다. 회사와 달리 중앙선거관리 조직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전선담당, 부차, 이런 과장, 담당자, 이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겠죠. 예.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조촐하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보자료국이 있으니까. 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만뒀던, 3월에 그만뒀던 소꿉이 선거 때문에 그만뒀던 김시한 씨입니다. 가장 2017년 대선 이후에 벌어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해서 가장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물을 제가 볼 때는 사무차장이 대부분 다 총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무총장의 얼굴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김시한 씨 후임으로 이번에 사무총장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박찬진 씨가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밑에 기획조정실장이나 3인자, 4인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을 검찰이 불러가지고 관련 자료를 보강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했냐?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냐? 전산 프로그램 어디 있냐?
전산 프로그램 누가 짰냐? 전산 프로그램 가동 누구 했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한 분은 지금 이제 소쿠리 선거 때문에 물러나셨지만 현직을 물러나셨지만 본인이 재직 중에 범한 일종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6월 달에 예, 6월 8일 기사입니다. 사무차장 6월 1일 날 그 기이한 선거 데이터를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예, 기여했던 이게 여러분들 이 선거 데이터 예?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 이 이런 기막힌 선거 데이터는 누구 휘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박찬진 사무총장 화에서 박찬진 사무총장 대형 선관위 사무차장 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번에 장관으로 영전한 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씨 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선거가 왜 그러냐, 서울시장 선거가 왜 그러냐, 서울구청장 선거가 왜 그러냐. 이거는 배춧잎 사전투표지처럼 뭐 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투자가 됐습니다. 중복 인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총책임자가 누구냐? 예, 박찬진 씨지 않습니까? 박찬진 씨. 광주 광역시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예, 그다음에 요직을 다 거쳤죠. 예.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조사국장.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묻고 가겠냐 이야기죠.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 지방선거까지 울산 광역시 공직선거는 모두 전산 프로그램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증감되었고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추정된다. 이게 울산 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선거 데이터의 총책임자와 생산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선거 사기가 발생한 겁니다. 라임 펀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가 없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셨을 테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공병호 TV를 들어와 보시면은 뭐 세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제가 방송하는 원칙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장이라든지 타인을 음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젊은 날 훈련받았던 대로 예, 그런 사실과 과학적 발견이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접근하게 되고 사실 뭐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저도 이 문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다루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해서 그냥 손을 틀어야겠다 생각했지만 저마저도 입을 다물면은 이 진실과 사실이 영원히 덮일 것 같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시대적 소명이다 이런 확신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런 사실이나 그런 발견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